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365일 성경 일독하기. 1일째 창세기 1장에서 2장 말씀. 우주만물의 기원,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개요를 알아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기록자는 모세라고 알려져 있고 기록 연대는 주전 약 2000년으로 보지만 과학자들은 우주만물의 시작을 100억 년 이상으로 봅니다. 이 연대는 하나님의 소관이므로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먼저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의 대전제이며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진리, 은혜와 생명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6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의 개념과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을 안식일까지 7일로 정하셔서 인간의 영적, 육적 삶의 시작과 안식의 사이클을 7일로 정하시고 지금도 모든 인류가 7일을 한 주간으로 시작하고 쉽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낮과 밤으로 나누셨는데, 실제적인 낮과 밤이 아닌 영적인 낮과 밤, 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죄악된 어둠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광명체인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우주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때 실제적인 낮과 밤, 아침과 저녁, 사계절과 음력, 양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에 많은 종류의 생물들과 하늘에 많은 종류의 새들을 만드셨고, 창세기 1장 22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가축들과 파충류 짐승들을 만드셨고,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짝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다섯 가지 복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한 사람과 모든 짐승들과 새들에게 풀과 채소, 나무의 열매들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조화와 신선함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1장에서 인간 창조 부분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창조 부분을 확대경으로 클로즈업 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곧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안식일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장차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대속죄물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 안에서 가장 완전한 평화와 거룩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창조와 짐승 창조가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짐승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생기, 즉 성령의 기운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짐승들과 달리 육체적 욕망만 가지고 살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후에 그 갈비뼈 하나를 꺼내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둘이 합해서 일심동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부부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라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것이라는 남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아주 전망이 좋은 장소인데 이곳에는 수많은 꽃들과 과일들과 금은 보화가 반짝이는 환상적인 낙원이었습니다. 이 낙원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주만물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제상낙원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알았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